안녕하세요. 설치현 행동학수 이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우리 리더십 프로그램의 여섯 번째, 이것도 모든 강아지들이 다 알고 있고 모든 보호자분들이 꼭 연습해야 되는 교육입니다. 강아지들이 우리 산책 나갈 때 어떤가요? 문이 딱 열리면 빵 하고 튀어나가죠. 이거 되게 위험해요. 그리고 제가 아세공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? 모든 자원은 보호자로부터 나와야 된다. 근데 그 자원이 꼭 유형일 필요는 없습니다. 무형의 자원도 있어요. 그게 뭘까요? 어딘가에 접근하기예요. 지금 우리가 산책을 나가려고 한다면 초비가 원하는 건 뭘까요? 문이 열렸을 때 나가고 싶은 걸 거예요. 이것도 하나의 자원이고 우리 말을 잘 들었을 때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을 해줘야 돼요. 그래서 한번 그대로 따라해보세요. 여기서 중요한 거, 이때는 간식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. 보상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.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. 보통의 문들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, 우리가 배운 걸 그대로 한번 연습시켜 볼 거예요. 릴렉세이션 프로토콜 배웠죠? 이 자세에서 문이 열리는 쪽에서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강아지를 둬야 돼요. 앉아. 기다려를 시킵니다. 그리고 문을 살짝씩 열 거예요. 움직이면 문은 바로 닫힙니다. 다시 앉아. 앉아. 기다려. 움직이면 문은 닫힐 거예요. 초! 이리와. 제가 이 대각선으로 서 있는 이유는 나가려고 할 때 바디블로킹을 하기 위해서예요. 앉아! 기다려. 몸으로 막으면서 다시 문을 닫습니다. 초! 앉아! 기다려. 문이 다 열려도 보호자가 허락하기 전까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. 초! 앉아! 기다려. 기다려. 살짝 줄에 텐션 주셔도 돼요. 처음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. 금방 잘하는 것처럼 보여주지 말아요. 그래야지 보호자님들이 열심히 따라 하십니다. 그렇지. 기다려. 앉아. 기다려. 옳지, 가자. 이렇게 문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도 보호자가 허락했을 때 나가는 연습들을 해야지만 산책했을 때 막 흥분하지 않아요. 보통 아이들이 하네스를 하면 흥분도가 막 높아지는데 막 문 열어라 참깨 한다고 문이 열려버리면 얘네들은 뭐예요?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돼요. 그게 아니라 문이 열려도 보호자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나갈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으면 이걸 연습하는 동안 아이들 흥분도가 떨어져요. 그럼 밖에 나가서도 좀 흥분하지 않고 차분한 상태에서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. 한 번 더 해볼게요. 촙! 이제 더 잘할 거예요. 초비는 한두 번 하면 잘해요. 촙! 터치! 옳지! 앉아! 기다려! 기다려!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주고요. 앉아! 앉아. 이런 게 오히려 교육이 되는 거예요. 내가 막 흥분해야지 내가 원하는 게 나온 게 아니라 차분해져야지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말을 잘 들어야지만 지금 밖에 있는 보호자를 만날 수 있다. 기다려. 이리와. 좀 이리와. 앉아. 기다려. 좀 앉아. 기다려. 옳지, 가자! 잘했어. 들어가자. 다시 한번. 촙! 이리와! 앉아. 기다려. 기다려. 우선 그러면 더 쉽게 한번 해볼게요. 그냥 앉지 않아도 그냥 한번 해볼게요. 촙! 기다려. 옳지. 이뻐해주세요. 가자. 이번에는 세상이로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. 세상, 이리와. 사실 문제가 저보다 우리 회사 언니들을 더 좋아해서
지금 카메라 안 보이는 곳에 회사 언니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가고 싶어해요. 회사 앉아. 기다려. 옳지. 가자. 오이 좋게. 네. 세상에는 뭐 누구 강아지인데. 네. 아, 다행이다. 아, 다행이다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세상 앉아. 기다려. 문이 이렇게 다 열려도 잘 기다리고 있으면 그때 옳지라고 말하고 이때 보상은 간식이 아니라 밖에 나갈 수 있는 거. 자신이 원하는 공간에 접근하는 게 보상이 되는 거예요. 세상 옳지 가자. 우리 세상이. 세상 한번 해볼게요. 세상 앉아. 기다려. 다 문을 이렇게 열어줘도 잘 기다리고 있으면 옳지 가자. 옳지 세상이. 이 오픈 더 도어 교육은 우선 집 안에서 안방이나 방문을 이용해서 연습을 하시고요. 그 다음에 현관문.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딜까요? 엘리베이터. 그리고 마지막에 가능하다면 아파트 현관 나갈 때도 기다려 시켜놓고 문이 열려도 참고 있다가 보호자가 옳지 가자 라고 할 때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오늘은 그동안에 리더십 프로그램을 응용한 오픈 더 도어 교육을 해봤는데요. 이 교육은 리더십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 되게 중요하죠? 패티켓. 갑자기 문 밖으로 튀어나간다거나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뛰어나간다거나 이러다가 다른 분들이 놀라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이 모든 리더십 프로그램이 그렇지만 모든 반려견들이 꼭 알아야 하는 교육이니까 어렵지 않죠? 꾸준히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. 또 놀러 오세요. 안녕. 우리 이쁜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 오빠를. 어? 어휴, 착해.